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왔습니다. 9월 첫째 주 마포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내 기준치 초과 토양오염원 검출과 관련해 전문기관 및 주민과 함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시료 채취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 등 7곳인데요. 이번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포구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죠. 바로 주민참여 효도밥상인데요. 현재 마포구 모든 동에서 총 17개의 급식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효도밥상,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지난 원희룡 장관에 이어 강희엽 국토교통부 대광위원장을 만나 대장 홍대선에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을 추가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 서부권의 발전과 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2023 을지연습이 지난 8월 말 나흘간 진행됐죠. 마포구는 1일 종합상황보고회를 열고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등을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또 이번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수행을 마무리하는 강평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시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군은 안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요원 배치, 구석구석 모니터링단, 불법 촬영 시민 감시단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안심 서비스를 통해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게요. 마포의 대표적인 축제, 바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는 10월에 열리는 축제에 앞서 행사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SNS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취업이겠죠. 마포구에서는 취업을 위한 1대1 원스톱 종합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로 상담과 이력서 첨삭, 면접 컨설팅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마포 아트센터에서 제8회 M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유명 클래식 음악가들의 연주를 감상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클래식의 섬세한 선율과 음악적 해설도 함께 콘서트에 풍미를 더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아동놀이 문화축제인 제2회 마포 신비놀이터가 개최됐습니다. 옛날 놀이활동, 세계 전통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즐겼는데요. 또 어린이 버블쇼와 마술쇼 등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볼거리도 가득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아동 친화 도시가 될게요. 적당한 걷기 운동은 심뇌혈관 질환과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마포구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 심뇌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검사와 고혈압 당뇨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심뇌혈관 질환 예방 캠페인에 많은 참여 바랄게요.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소식들 잘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위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